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1장에서 3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성경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무대는 크게 7번 바뀝니다. 통으로 보면 성경의 무대는 크게 7번 바뀝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요셉 때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모세 때에 애굽에서 광야로 바뀝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 때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예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뀝니다. 여섯 번째, 수룹바벨 때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수님 때에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바뀝니다. 성경에서 에스겔 때의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뀐 그때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1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 제사장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지내게 됩니다. 에스겔은 25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 5년이 지나고 30세 때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멸망하기 7년여 전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환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도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네 개의 환상을 보고 온몸으로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히브리어 벤 아담, 즉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제사장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는 히브리어로 벤 아담,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 많이 등장하는 인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할 한 인간이라는 뜻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며 선지자로 부르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되 그의 이마는 금광석같이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입에는 꿀처럼 달았던 두루마리는 배에는 쓴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쓰디 쓴 계시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남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금강석같이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또한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라고 권면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과 권면을 듣고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파수꾼은 망대에서 망을 보며 적으로부터의 위험을 경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파수꾼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파수꾼의 역할과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 악인이 경고를 듣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인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둘째, 악인에게 경고를 전했지만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죽을 경우 그 책임은 악인에게 있습니다. 셋째, 악인이 죄에 지을 상황에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의인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은 에스겔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43일 에스겔 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스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들을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아래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테라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